미나상 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세계 괴담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서 금지한 666 채널에 관련된 이야기와 텔레토비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죽는 날짜를 미리 알수 있는 데스클락 죽음의 시계라는 괴담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은 세계 괴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대본을 막 쓰다가 굉장히 등골이 사늘해서 대본을 쓰다가 계속 이렇게 뒤를 계속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괴담일 뿐인데도 좀 너무 소름 끼친달까? 약간 너무 기괴하고 기묘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섬집 아기라는 노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나 아버지가 자장가 대신에 가끔 불러주셨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꼭뭐 자장가로 들은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꼭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우리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동요, 섬집 아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섬집 아기가 만들어진 계기는요, 가곡과 동요 등을 400여 곡을 만드신 이 이흥자 렬자님과 그리고 이 한인자 현님께서 작사한 곡이십니다. 그러니까 작곡을 하셨고 작사를 하셨죠. 이흥열님께서는요, 1903년도부터 1988년도에 일생을 지내셨고, 이 한인자 현자님께서는 1921년생에 1969년도에 사망을 하신 분입니다. 특히 이 한혜연 씨는요, 이 혹시 여러분 그 슈스타인가? 그 슈퍼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 슈스스라는 한혜연 씨 알고 계시죠? 베이비들 하시는. 그분의 할아버지시래요, 한인현 씨가. 그래가지고 이 한인현 씨가 아마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아, 누군지 알아요? 그분 할아버지라고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섬집 아기는요, 저도 남동생 재울 때, 남동생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남동생 재울 때 가끔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던 그런 노래인데요. 자, 1940년대에 굉장히 가난한 한 어촌의 섬마을에 약간 그런 애환, 슬픔, 이런 것들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 가난한 섬마을에 이제 엄마가 굴 따러 가고, 아기는 이제 혼자 엄마 굴 따러 가는 동안, 아기는 혼자 집에서 울다가 지쳐갖고 잠이 들었다. 약간 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한인현 글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인현 씨의 글모음 민들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한인현 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 중에 하나로 지난 1946년에 발간된 동시집이에요. 동시집. 여기 민들레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1950년도에 소학생지에 실려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섬집 아기라는 동요에는요, 좀 슬픈 괴담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섬집 아기의 가사와 노래를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섬집 아기 저와 함께 들어보실게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지금 보시면 아, 너무 소름 끼쳐요. 너무 무서워요. 누구 목소리예요? 이러는데 사실은 이 노래가 저작권에 혹시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음산한 버전으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소름 끼치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 거니까 너무 이 노래를 소름 끼쳐요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 가사를 조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들께 이 노래의 가사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자, 위 가사를 꼼꼼히 해석해보면 아기는 혼자 남아서 집을 봤고 엄마가 이제 굴 따러 가기 위해서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집에다가 방치했다. 약간 이렇게 하고 다음에 뭐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베개로 스르르르 혼자 잠이 들었다. 약간 뭐 이런 노래이죠. 이 가사대로만 본다면.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가사 속에 엄청난 괴담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서 스르르르 자기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라는 뜻은 아기가 굶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해요. 좀 더 나아가서 아기가 팔베개를 자기가 이렇게 하고 뭐 잠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잠들 수도 없고 하니까 사실 이게 팔베개라고 잠이 든다는 건 저승사자가 찾아왔다 라는 뜻도 된다고 해요. 그런 괴담도 들어가 있어. 자,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봤다.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방치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스르르 잠이 듭니다 라는 이 대목은 바로 바다는 세게 치고 있고 아이는 혼자 남아서 서서히 굶어 죽어간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굶어서 조용히 죽어가는 아이. 스르르르 잠이 든다. 굶어서 조용히 잠이 든 죽어간다. 약간 이런 뜻이래. 또한 어떻게 아기 혼자서 뭐 팔베개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채팅창에도 있는데 이 뜻은요. 아기가 베고 있는 건 사실은 아기 팔이 아니라 귀신의 팔이 아기를 저승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아이 팔을 잡고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있대.
자,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는요. 이미 아기가 죽었어. 집에 계속 혼자 방치되어 있잖아. 그래서 아기가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알고 갈매기 떼들이 달려드는 거를 묘사한 거래. 너무 끔찍하죠. 자,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 대목도 엄마가 굴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모래길을 달려오는 이유가 뭐야? 즉,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야. 아이가 죽었다는 걸 듣고 나서 엄마가 다급하게 달려온다라는 그런 좀 섬뜩한 내용이 좀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지금 채팅창에서 막 뭐래. 과대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괴담인데 소름 돋는 괴담이군요. 이런 괴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요인데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들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요. 모두 사실입니다. 나 소름 끼쳤어. 좁혔었네 뭔가.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게 실화예요. 자, 화가이자 어린이 동요 시집 작가인 한인자 현자님은요. 이 섬집 아기의 작사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한인현님이 이 섬집 아기를 만들게 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그 일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작사가 한인자 현자님이십니다. 자, 이 한인현님은요, 전국에 있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뭐 자연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작품 활동도 하셨고,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6.25 전쟁 이후에 한 어촌에 있는 소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실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한인현님이 계신 그 어촌은요, 좀 외곽진 곳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피해가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촌이고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기상 악화로 인해서 종종 이렇게 어부들이나 이렇게 해녀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부들이나 해녀분들, 그러니까 어부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 혼자 되시는 아녀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을 사고로 잃은 이런 과부분들도 그 동네에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사가 이 한인현님이 교사로 재직한 그 섬에서도 이 같은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대. 사람들이 좀 기상악화로 죽고 좀 이런 뭐 실종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한인현님이 계셨던 그 섬에 어떤 젊은 엄마와 태어난 지 한 세 달 정도 된 아기가 사는 초가집이 있었대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초가집이 마을에서도 굉장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초가집이었고 너무너무 가난했대. 그 모자가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남편이 없어가지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혼자 집에다 두고 물일을 하시러 가신 거야. 물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따온 뭐 해산물들을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갔다고 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딱해가지고 이 한인현 씨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그 이 집에 가서 뭐 먹을 거를 사다 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괜찮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안부를 물으러 간다든지, 그 주변 사람들도 그랬고 주변 이웃들도 그랬고, 이 한인현 씨도 그 모자의 집에 가끔 들려가지고 새로 따온 뭐 굴도 사주고, 아니면 그 어머니가 새로 따온 굴을 이렇게 돈 주고 구입을 해주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끔 도와줬다고 해요. 엄마는 아이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했어. 그래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인데 그렇게 허약한 몸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굴이나 각종 해산물들을 이렇게 하루 종일 땄다고 해. 자,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게 맨날 해가 쨍쨍 비치고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냐만, 또 이런 또 기상악화라는 게, 기상이라는 게, 날씨라는 게 이게 뭐 하늘의 뜻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굴을 캐러 간 엄마가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엄마가 바닷가에 파도에 쓸려가 버린 거야. 그래서 한참을 떠내려 가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어떤 한 어부에게 발견돼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반 죽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는 이미 집을 떠난 지 이틀이 지난 후였대. 그래서 엄마가 곧바로 집으로 또 막 달려갔대. 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굶어서 죽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파도에 쓸러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달려왔어도 뭐 하루가 더 걸렸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깐난 아기, 태어난 지 세 달밖에 안 된 아이가 거의 3일 이상은 그 집에 혼자서 울다가 지쳐서 굶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엄마는요, 이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실성을 하신 거야. 그래서 아가야 눈 떠야지, 엄마 왔어. 어? 아가 내 아가 하다가 너무 충격으로 실성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울부짖다가 자신이 굴을 딸 때 사용했던 그 낫으로 자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자살을 하셨대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한인현 씨가 너무 그게 또 충격인 거야. 너무 충격이어서 어느 날 바다를 이렇게 지그시 보시다가 이 너무 안타깝게 죽은 이 모자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섬집 아기라는 동요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자, 바로 여기 계신 이분이 작곡가 이응열입니다. 자, 이후에 이응열 작곡가의 노래에다가 이 한인현 씨가 지은 이 시가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섬집 아기 동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또 소문으로 인터넷 보고 쓴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일화는요, 1969년도에 한인현 씨가 사망한 후에 그 한인현 씨의 제자분들이 한 회고록에 실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이거 찾아보면서 사실 이 동요를 들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제 동생이랑 제가 9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동생이 이렇게 막 갓 태어났던 그럴 때였단 말이야. 내가 대학교 때 내 동생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죠? 하고 제 동생이 나도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동생 잘 때 너무 애기가 이쁘니까 짜장짜장 하다가 엄마가 섬그늘에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데 갑자기 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울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이 동요를 들으면 갑자기 3, 4살 아이들이 막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글이 있어서 오 맞아, 나 내 동생도 그랬는데 대박, 나 막 이래서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대본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설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막 무슨 괴담 뭐 이렇게 비웃었던 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섬집 아이의 괴담은요, 대부분 진실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진실인데요. 그래도 우리 이 한인현님과 그 다음에 이 이응열님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오랫도록 길이 남을 동요가 탄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요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게 죽은 그 모자의 삶을 한 번씩 좀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